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 대지의 신전에 들어왔고요. 지금 미도리가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네요. 자, 항아리가 어딨지? 일단 저기 넘어가야 되는데 데크 입으면 될것 같네요. 그나저나 항아리가 어디 있는 거지? 안 보이고 있어요. 워프 해야 되는데. 일단 그냥 올라가 보죠. 여기 뚜껑 아직도 닫혀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? 기억이 안 나서. 일단 여기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쪽다길 만들어 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. 뭐야, 왜? 어허, 이런 이벤트가. 다시 가면 되죠. 거리 멀지도 않네요. 여기였거든요.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. 참고로 여기 요정 많이 있죠. 미도리를 만났습니다. 어우. 일단 옷걸이를 챙겨야 되니까 아이템을 좀 바꿔봐요. 옷걸이 그 다음에 오늘 왜 또 살아났냐? 이건 고스트인데? 고스트는 미도리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어? 조정당하는 건가? 저주가 풀렸나 보네요. 잠깐만 몸을 빼앗기는 것 같은데 미도리 맞나? 아무튼 이리로 불러오겠습니다. 사실 링크랑 제다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가는 캐릭터들이라. 대충 이쯤이면은 되겠죠. 옆에 석상 3개.
던전 보스 열쇠처럼 보이는 이렇게 안 돼. 던전 보스 보물상자가 아니네. 그냥 보물상자네. 자, 이제 바닥에 표시가 있었는데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유령한테 쏘면 안 되나? 시체가 나타났냐? 넌 뭐 줄 거니? 하트를 주는 걸 보니 쓸데없네요. 뭐야 왜 이걸 하고 있어? 이런 천장에 빛이 내려올 것 같은데, 아니면 여기 보물상자에서 거울 방패를 주던가. 펜던트네요. 여기 지금 마크가 있는데 쏴줄 수가 없습니다. 자, 지도를 보면 안쪽 방이 지금 동그란 게 거울을 줄 것 같긴 하네요. 전투하러 가보죠. 미돌이 데리고 가야 되나? 일단 안 데리고 왔는데 불안하죠. 하늘도 안 뚫려 있긴 하고 거울 쏘는 건 없는 것 같네요. 가 나오네. 어우, 소리. 불화살이 답인 것 같습니다. 불사지르면 얼려볼까요? 얼려서 너무 가까운데? 잡혔습니다. 화살도 주나? 그냥 시체만 남은. 사라졌다. 일단 남은 녀석들을 보니까 굳이 전투를 안 해도 될까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. 불로 쏴. 네, 다섯 대인데 안 죽네요.
됐나? 빨간 루피랑 파란 루피. 넌 왜 안 죽니? 1루피라니. 중간 보스일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네요. 체력은 일단 다 채웠고, 미도리가 여기가 아니네요. 미도리가 막혔죠 뭐. 지금 있는 방에 분명히 여기 조그맣게 있거든요. 근데 지도에 뭐 별다른 표기가 없어요. 보물 상자도 없는 건가. 일단 옆방. 아, 여기가 중간 보스인가 보네요. 세상에. 해골이 나타났습니다. 해골은 폭탄이죠. 부서졌다. 한 마리 더 나오겠죠? 헐,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? 일단 저기 하나 던져놓고. 그나마 들이네요. 뭐야, 어딜 보는 거야 이 자식아. 타이밍이 안 좋아서. 아, 됐다. 잘해요. 감사하니까. 한 마리 더 됐고, 너도 빨리 가렴. 깼습니다. 폭탄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. 망치 꺼낼 필요도 없었네요. 파란 높이. 어느덧 395루피가 되었고요. 루피를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. 400루피가 되었고. 자, 그럼 거울 방패가 나올 예정입니다. 안 나오면 말이 안 돼요. 그쵸.
조준하시고 위로 미돌이 또 아래 내려가 있겠네요. 아이고 한 마리가 나가있습니다. 일단 위로 대피하고요. 미도리로 위로 올라와서 대충 아래 보고 끝내줬거든요. 네, 여기서 알아서 바뀌네. 승천하셨나요? 뭐요? 요 위치고요. 됐다. 부르기가 안 되네. 그만 나러 여기도 따라가게 된대. 안 되겠네요. 대충 앞에 보고 바꿔놓은 다음에 꽤 많네요. 가자. 여기 그 궁금해서 찾아봤던 거기일 거예요.
세팅 하나 했고요. 이렇게 빛의 조정이 안 돼. 부들부들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? 아, 바이올렛 첼로? 그거라서 현악기인 첼로 이리로 와야 되나 보네요. 그래도 신전을 바꾸면 되지 않나? 아무튼 귀엽네요. 까먹까먹 거리는 게. 자, 보물상자가 있네. 보물상자 먹고 갈까요? 이쪽인데 일단 여기다 내려놓고 이 문 뒤편이구나. 얘는 미도리한테만 반응하는 애인 것 같은데 미키를 좀 꺼내놔야 되겠네요. 그냥 들어가면 처음 자리로 들어가 있겠죠. 사실 요 옆에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같이 했고요. 전리품이 나오겠죠 뭐. 자, 그러면은 입구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모시고서 지하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. 생각만 해도 귀찮은 녀석들인데 않네. 저주받아서 그런가?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. 아닌데? 몬스터가 있는데 여유롭죠.
몬스터들이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. 자, 옆방으로 일단 먼저 들어왔는데 생각만 해도 귀찮은 녀석들이 있네요. 달빛으로 안 죽나요? 운전시켜놓고 칼로 잡아야 되나 보입니다. 거울을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앞에 있는 석상 먼저 치우고 옆에 있는 석상도 치웠습니다. 하나 더 치웠고요. 지도를 보면 왼쪽, 오른쪽, 오른쪽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쵸. 방이 짧아서 일단 내려놓고 들어왔는데 저주가 가득하네요. 이건 예상이 없던 건데 저주를 걸리면 잡히면 답이 없죠. 공무상자까지 다 와서 잡혔네요. 그럼 입구로 오나요? 그나저나 항아리는 어디 있는 거지?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. 일단 미도리한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옆에 뭔가 있긴 있네요. 지금 이쪽 방에다가 던져놓고 왔거든요. 근데 지금 둘 다 내려가도 빛이 없어서 솔직히 무쓸모입니다.
여기까지 왔고요. 보물 상자를 열어서 열쇠를 얻었고요. 안개가 없어졌네요. 그럼 이제 좀 싸울만 하겠죠. 뚫고 가는 게 정답이었나 봅니다. 그나저나 보물 상자 하나 더 얻었지. 다 잡아야 나오는 건가? 위치는 여기거든요. 한 마리 더 있나?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더 있네. 뭐 이렇게 화살을 많이 주지. 다 잡았죠, 그럼. 자, 보물 상자를 열면 전리품이 있겠죠, 뭐. 그냥 보물지도네요. 필요 없는데. 지금 트라이포스 찾으러 가는 것도 귀찮아요. 자, 지금 여기 방이 열쇠가, 자물쇠가 걸려있고 열쇠를 하나 얻었거든요. 이쪽 방은 아직 안 갔고 이쪽 방에 저 끝에 있는 게 거울 같긴 합니다. 또 옮겨야 돼?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서 먼지는 봐주죠. 일단 지금 빛이 없네요. 하늘에 뭔가 안 뚫려있고 그 왼쪽 방을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